발랄한 그림 레슨 쑥티 지네티입니다. 의자를 대신 좀 그려주면 안 돼요? 생각해 볼게요. 내가 네. 의자를 잘 그리면 네. 의자를 하나 선물해 줄게요. 그릴게요. 뭐 그리면 돼요? 뭘 원하세요? 그냥 쌤이 생각하는 예쁜 스타일? 아기자기하다고 해야 되나? 좀 인테리어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의자를 보여줘. 그러면 심플하게 들어갈 만한 거는 수툴이지 않을까요? 수툴 괜찮아요. 수툴 괜찮아요? 오케이, 알겠어요. 수툴을 하나 그려줘요. 오케이. 자, 수툴을 그리는데요. 아, 일단 직육면체를 그리네요. 네, 위에 본 면보다 밑에 면을 조금 더 넓게 잡았어요. 폭도 그렇고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더 넓게. 그 이유가 수툴이 다리가 살짝 벌려지잖아요. 예. 네, 그거를 위해서. 안정감을 위해서. 그렇죠. 이해했어요. 역시 마음이 고든 사람이 직선도 잘 그리네. 그렇죠, 그렇죠. 자, 바닥을 기준으로 이 뒷부분은 바닥을 기준으로 아 이렇게 요만큼 튀어나온 거를 잡아주시면은 기둥 잡기가 훨씬 수월해요. 중심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틀을 잡아놓고 나면은 다리가 완성이 됐죠. 네. 다리가 완성이 됐으니 얘네들이 연결을 조금 진행을 연결을 해볼 거예요. 받침대를 넣어줘서 연결해 주는데 쿠션은 조금 빵빵하게 그려볼, 조금 폭신폭신한 느낌으로 그려볼 거예요. 둥글둥글하게. 양쪽 다리 끝을 지지해주는 지지대를 이렇게 살짝 잡아줄 겁니다. 자, 끝부분에 둥글게 잡혀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잡기 위해서 같은 높이를 어느 정도 좀 지정을 해줄게요. 점점 그럴듯해지고 있네요. 그렇죠. 일부러 이 밑에 부분을 기둥보다 조금 얇게 잡는 이유가 이 밑에 부분이 어느 부분은 이 부분을 기점으로 조금씩 얇아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씩 이렇게 잡을 거고요. 지금 어느 정도 모양이 다 나왔잖아요. 이제 여기서 선을 정리를 해볼 거예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육면체로 전체를 잡고 네. 연한 선으로 의자 형태를 그린 다음에 그렇죠. 진한 선으로 좀 정리를 해서 완성을 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두께. 아, 두께. 쿠션 두께. 두께. 잡아주는데. 울퉁불퉁한 거예요? 울퉁불퉁한 느낌을 잡아주는 거예요. 네, 폭신폭신해 보이고 좋네요. 그렇죠. 이렇게 가로, 세로, 대각선 느낌 이렇게 잡아주면은 조금 더 보기에도 입체적으로 보이고 좋습니다. 스툴도 괜찮은데. 근데 뭐 이게 좀 실용적이려면 등받이 같은 게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등받이 의자. 나는 이게 허리도 안 좋고 이제 이렇게 앉았을 때 이렇게 한 번씩 뒤로 딱 기대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 아, 오케이. 알겠어요. 가능? 쿠션 빼고 오케이. 해드립니다, 대신에. 쿠션은 쌤이 알아서 챙겨 넣으세요. 오케이. 쿠션 빼고 등받이 있는 의자로. 오케이. 간결하게. 좀 길게. 좀 길게. 아, 등받이가 일단은 먼저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높이에 맞춰서 등받이를 먼저 그릴 거예요. 아직은 어떤 모양인지 감이 안 와요.
좀 보시면 아시게 될 건데 일단 팔꿈치대가 있고요. 팔꿈치대에 복순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게 또 중요한 게 이게 팔걸이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복잡한 형태를 저렇게 쉽게 그리다니. 분명 아까 전에는 더 쉽게 그린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서울 안 돌리기 때문에. 아하, 그렇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미제레 했던 사람들은 이게 네. 되거든. 아, 맞아 맞아. 미제레 하면 못 돌리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긋는 방향을 다양하게 다 하는 거야. 테이블에 하면은 그림을 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선이 선 쓰는 것 자체가 자유롭지 못해요. 맞아. 의자가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의자였네. 아까 전 되게 쉽게 했는데 기분 탓이었고. 지금 선이 많아서 좀 뭐지? 이 모양 뭐지? 하는 부분 있을 텐데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한번 까듬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정리 들어갑니까? 정리 들어갑니다. 이렇게 직선이 안 되지? 연습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 직선이 안 되는 이유는? 이유는? 마음이 밑으로 가. 하하 하하하. 반대로 직선이 잘 되는 이유는 마음이 곧기 때문이죠. 하하하. 그래서 선생님이 직선을 잘 그으시는구나. 아,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해보세요. 아하,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 말 아주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제 의자 형태가 좀 나오네요. 그렇죠. 등받이랑 팔걸이가 보이고 지금 그리는 부분이 앉는 부분이죠. 그렇죠. 다리 하나가 아우, 잘 보셨네요. 위치도 조금 틀렸어요. 옆에서 보면 더 잘 보인답니다. 아, 그렇군요. 지우개 한 번만 쓸게요. 처음으로 지우개 썼어요. 지우개 한 번만 쓸게요. 이렇게 지우개를 한 번도 쓰지 않던 지네티가 드디어 지우개를 썼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자, 지우개 몇 번 썼는지 한번 봅시다. 한 번밖에 안 썼습니다, 이때까지. 여기서 이제 나머지 일감을 살짝 넣어볼 건데 네. 남은 질감은 저희 다 같이 미술학원에서 쓰는 테이블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질감인데요. 네. 사실 그거 보고 하고 있어요. 쌤! 다 그렸어요. 오, 예쁘다. 예뻐요. 진짜로. 예쁘다. 아니, 영혼 없는데. 예쁘다. 영혼 너무 없는데. 예쁘지만. 맞아요? 예쁘지만 저는 이게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고정되어 있는 의자라서 뭐 책상 앞에서 이렇게 뭔가 할 때는 이런 게 이렇게 좀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좀 회전이 되는 의자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시구나.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막 의자 이렇게 끌고 하면은 바닥에 차박도 생기고 하니까 바퀴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이렇게 좀 상호형 의자가 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언뜻 스치고 지나가네요. 그렇다고요. 아니, 자주 쉬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한번 한번 그려봐요. 쌤 머릿속에 있는 거를 좀 보고 싶으니까 궁금해요. 오케이. 한번 그려봐요.
알겠어요. 한번 그려볼게요. 오, 의자 같아요. 맞아요. 의자니까요. 역시 잘 그려. 노래는 자이언티, 그림은 지네티. 갑자기 목이 왜 이렇게 아프지?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건 아이스티. 뭔가 이런 형태가 더 세련되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세련되고 예쁜 의자를 이런 PC방에서 보죠. 그렇죠.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자, 큰 느낌으로 잡았으면은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짝 더 잡아줍니다. 그래, 이런 게 편해. 부모님께서 공부하라고 이렇게 편한 의자를 사주시면 열심히 이제 앉아서 뭐라죠? 핸드폰 게임을 하죠. 경험담이신가요? 저는 뭐 이렇게 책을 보거나 잘 못 봤는데. 전에 다 외우고 있어요. 왠지 오늘 뭔가 의자를 그릴 것 같더라고요. 그렇어요. 그렇어요. 뭐야? 그렇어요. 그렇어요. 그랬어요. 바퀴 달린 사무용 의자.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됐죠? 네. 다 그렸죠? 다 그렸어요. 진짜 잘 그린다. 박수 박수. 이 의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지네쌤님은 어때요? 저도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필요한 게 사무용 의자가 아니었어요. 뭔가 저녁에 집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 그런데 이렇게 탁 앉아서 쉬려면 푹신푹신하고 이렇게 몸을 촥 이렇게 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소파가 좋지 않을까. 선생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소파보다 흔들의자는 어떠세요? 흔들의자는 어떠세요? 흔들의자를 그릴게요. 어? 진짜요? 네. 콜? 콜? 흔들의자 그려줘요. 흔들 의자는 기본적으로 폭신함이 베이스가 돼야 되고 형태가 굉장히 인지공학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살짝 가져와가지고 그런 의자를 잘 그릴 수 있는 노하우가 있나요? 의자를 잘 그리는 노하우요? 일단은 이 의자가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좀 잘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옆면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 흔들릴 수 있게 아주 유리한 곡선으로 발을 그리셨네요. 네. 의자 발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의자가 굉장히 갖고 싶습니다. 여기 매장 가면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거 많아요. 아, 있어요? 네. 예전 영화나. 네.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그런 흔들 의자랑 다르게 생겼네요. 할머니께서 흔들 의자에 앉아가지고 손자의 그 옷을 뜨개질을 뜨면서 이렇게 벽난로 옆에 앉아있는 그런 그림 있잖아요. 네.
그런 의자랑은 좀 많이 다르게 생겼네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옛날 의자고요. 요거는 요새. 요 최신식. 그렇죠. 그렇구나. 뭐든 간에 신상이 최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옛날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옛날 것도 좋지만. 옛날 거 지금 무시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아 그렇게 되나요? 죄송합니다. 대국민 사과하세요.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옛날 흔들 의자가 없었다면 이런 디자인도 나오기 어려웠지 않았을까요? 예 맞아요. 예. 아, 이 의자는 거의 곡선으로 이루어졌네요. 뭔가 우리가 스툴부터 시작했는데 네. 그 직선이 많은 의자에서 점점 곡선이 많아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이게 약간 의자의 발전 과정을 보는 것 같기도 하면서 오늘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네요. 의자를 만드는 기술의 진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오히려 원목 의자나 이런 네. 의자들보다 더 단순하면서도 곡선이 많아서 그런지 더 예쁘네요. 그렇죠. 짜잔! 됐다. 이거다. 이거예요? 확실해요? 이거다. 진짜로? 어. 진짜로? 이거다. 정말? 그러면 네. 이 의자랑 똑같은 걸 찾아서 네. 사주면 되죠? 네, 그럼요. 네, 똑같은 네. 게 있으면요. 아, 그러시구나. 찾아내세요. 예, 제가 어떻게든 찾아내겠습니다. 전 이만 가볼게요. 어디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어디 가세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러지 마시고. 네, 전 이만 가볼게요. 바이바이. 소리 바이바이. 다음 시간에 봐요.